안녕 뷰들, 제이미포유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많이 주셨던 패션하루 찍으러 스튜디오에 와봤습니다. 집 방구석이 너무너무 더러운 관계로 저희 집에서는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잡았고요. 먼저 제가 엄청 쇼핑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하나 까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룩입니다. 먼저 얘네들 샀어요, 여러분. 최근에 좀 힙한 옷들 많이 사고 싶어서 치렁치렁 룩을 아주 그냥 즐겨 입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보면은 쟤는 뭐가 저렇게 뭐가 달린 게 맞나 의아해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많이 끈이 달리고. 이건 약과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에 보여드린 이 옷은 아주 세미 주렁주렁입니다. 다음에 나올 옷들은 아주 주렁주렁이에요. 프로 주렁주렁. 이거는 카고탑이에요. 이거 내 거다.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진짜 예쁘죠? 이게 벗으면 이런 쉐입인데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딱, 뭐야 이 엉덩이? 배가 딱 안 달라붙어 있어서 아주 그 많이 먹은 티도 안 나고 굉장히 쉐입이 괜찮아요. 그래서 통머리신 분들이 통머리 그대로 이렇게 입어주면은 내 통머리 티도 안 나고 배불뚝이 허리라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카고탑입니다. 이거 입은 날에는 아주 맘 놓고 냠냠쪽쪽 쩍쩍박스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디건은 초여름에 일교차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탑만 착용하면 부담스럽고 제 여리여리한 몸이 추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망사예요. 자세히 보시면 히트멍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안 답답해요. 바지 같은 경우엔 부츠컷 스타일인데 무릎에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합니다. 무릎에 땀띠 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바지입니다. 근데 이 카고탑 같은 경우는 진짜 추천해요. 여기다 청바지도 자주 코디를 하거든요. 청바지 코디할 때도 되게 멋스럽게 힙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벨트 디테일이 진짜 이쁘거든요. 이 목걸이도 샀어요. 목걸이 이쁘죠? 길이 조절도 된다? 첫 번째 옷들 보여드렸고 그 다음 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질러봤어요, 여러분. 약간 댄스 스포츠 선수 같기도 하고 요즘 느낌 나는 그런 힙한 공주룩?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늘하늘한 재질의 옷인데 요거는 세릭 겁니다. 세릭. 색감이 너무 이쁘죠? 네이비색인데 그러니까 오묘하게 청록색 느낌도 나고 색이 예뻐서 산 셋업입니다. 사실 이거 셋업은 아니에요. 이거 탑은 따로 팔고 또 이거 하의도 따로 나온 제품인데 세릭에서 공교롭게 이렇게 같이 코디 세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혹해서 샀고 치마 디테일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치마에 이렇게 세릭 브랜드 세부치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너무 간지가 나고 치마에 잡힌 셔링 디테일이 진짜 예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닐 때 하늘하늘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걷고 싶게 되는 그런 마법의 옷이에요. 여기다가 꼭 요거 디젤 체인벨트를 해줘야 돼요. 저는 사실 체인벨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체인벨트를 끼면은 허리 라인도 탁 잡혀 보이는 그런 게 있고 체인벨트가 유행이니까 저는 이렇게 볼드한 체인벨트 되게 좋아하는데 디젤에서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와가지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셋업 입는다 하면 요 디젤 끼는 날. 그리고 요거 이 바이크 팬츠는 살짝 소라색이면서 뮤트한 스카이색이거든요. 근데 요 바이크 팬츠가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바로 샀는데 또 재질도 되게 약간 래쉬가드 재질 아시죠? 되게 짱짱해요. 세릭 셋업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구매하자마자 같이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이커 부츠 이렇게 매치하면 이쁘더라고요. 구매하자마자 신나서 택배 까자마자 입고 다니면 비밀로 해주세요. 가방도 세릭 겁니다. 오늘 이거 완전 세릭 룩이다. 가방 그래픽 봐주세요. 프린트 이뻐져요, 여러분. 정석으로 배낭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약간 간지가 안 나요. 불량학생 모드로, 척추측만증 모드로 쪽 어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가방끈 이렇게 잡고 그냥 아예 이렇게. 세릭 룩 끝났습니다. 또 다음 쇼핑 나와주세요. 이번엔 나이에 맞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미어워져 보고 싶어서 샀는데 글쎄요, 약간 우리 집 딸내미랑 같이 학교 갈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입기는 창피하나 내 욕구불만을 위한 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탑이 너무 이뻤어요. 브라운이랑 이 핑크의
조화가 너무 이뻐서 바로 구매했던 티셔츠인데 딱 그 하늘하늘한 그 축구복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 그래서 좀 힙한 외국 하이틴 언니 느낌으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번에 샤샤 스커트예요. 이름이 무리야. 샤샤 스커트. 아 부끄러워. 저 이제 갈게요 집에. 근데 샤샤 스커트인데 캉캉 스커트고 티셔츠나 어디 위에다가 길이가 긴 탑에다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이쁠 그런. 요게 되게 하늘하늘하니 되게 이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번에 인스타에 월드 DJ 페스티벌 다녀와서 찍었던 사진 공개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던 핑크토끼가 달려있는 깜찍한 가방인데요. 이거는 아수라 거예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재질이고 토끼 인형이 달려있어서 굉장히 제 딸이 이거 탐내고 있어요. 절대 못 뺏겨. 이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나이에 맞지 않는 룩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기다 하얀 색깔 뒷사슬 매치했는데 사실 여기다가 이거는 웨스턴 배드블러드 벨트거든요. 특이하게 생긴 웨스턴 벨트죠. 이걸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허리라인이 좀 드러나야지 이쁘신 분들은 이런 티셔츠가 박시하게 라인 가려버리면 부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티셔츠 껴주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척추측만증 버전이다. 이렇게 비스듬히 껴줘야지 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커부츠 매치해도 이쁠 것 같아요. 검정 양말에. 아무튼 이런 옷을 사봤습니다. 짜잔. 자, 이번에도 약간 주책 맞는 핑크 색깔 옷인데요. 티셔츠가 너무 이쁘죠? 이것도 이번에 신상으로 나와가지고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이에요. 이름을 까먹었어. 아무튼 그 브랜드의 신상인데 이거 보자마자 어머 너 내 옷장으로 들어와라 해서 바로 샀어요. 무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브랜드 로고인데 핑크 바탕에 이 로고 들어가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목걸이도 샀습니다. 이 핑크색 옷에 이렇게 매치하려고. 핑크색 핀이랑. 아 주책 맞아 진짜. 얘가 주렁주렁 계속 나온다 그랬죠 아까?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주렁주렁이죠. 여기다 지갑 넣고 이제 계산할 때 지갑 찾으려면 막 다 뒤져야 돼. 어 어디다 넣더라? 잠시만요 사장님. 막 다 뒤져야 돼. 아무튼 이렇게 주머니가 많아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다가 뭐 애를 집어넣든 말든. 아무튼 주머니가 그만큼 많아서 편리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픈 프로덕트의 미니 핑크백을 이렇게 매치해서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봤습니다.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나 너무 잘 샀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일단 티셔츠부터 보여드리자면 되게 늘씬해 보이는 티셔츠예요. 딱 쉐입이 사람이 좀 말라 보이는 그런 쉐입이에요. 쇄골뼈가 약간 도드라지는 분들은 이 쇄골뼈 자랑하기 너무 예쁜 티셔츠고 그리고 이게 재질이 튼튼하더라고요. 원래 요즘 브랜드 옷 가격 비싸고 막상 재질은 진짜 구린 옷들 너무 많잖아요. 아무튼 그런 옷들 많은데 얘는 재질이 괜찮아요. 빳빳하고 세탁기가 와라라라 돌려버려도 아주 잘 버틸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 카고 바지도 진짜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골반 살짝 윗쯤에 걸치는 그런 바지인데 덕분에 아랫배 많이 나와 보이지도 않고 아랫배 살짝 숨겨주면서 로우라이즈의 겐지는 챙길 수 있는 그런 통바지고 그리고 이게 색이 워싱이 되게 잘 빠졌어요. 그냥 딱 청바지만 입었는데 되게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바지더라고요. 여기다가 이 아식스의 키코 이 신발을 매치해주면 나 이제 압구정 간다. 저 압구정 갈게요. 아무튼 요 가방이랑 꼭 매치해줘야 돼 또. 요 가방이 살짝 보랏빛 나는 그런 핑크 색깔 가방인데 진짜 이뻐요. 압구정 갈게요. 아 여러분 여기다가 모자 하나 매치하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더 뮤지엄 비지터 모자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요런 핏인데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모자예요. 제가 이거를 쓰고 제 친구랑 찍은 인생네컷 사진을 올렸었는데 엄청 많은 미우들이 인스타 DM으로 모자 어디 거냐고 물어봐줘서 아 나 쇼핑 잘했나 보다 하고 되게 뿌듯했어요. 이 모자 되게 이쁘죠? 이게 청이에요 청. 여기 이렇게 분홍 색깔 테두리가 너무 이쁘고 요렇게 레터링 컬러들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 깐지나는걸? 약간 뉴질스 같지 않아요? 나 주우제 하이포이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을 뉴진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어, 나 오늘 옷 잘 고른 것 같아. 짜잔! 이번에도 치렁치렁 룩입니다. 줄이 몇 개인지 세볼 사람 계신가요? 아무튼 이게 제 취향을 정말 100% 반영한 옷인데 탑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빈티지해 보이는 데님 탑이고 이건 블랙업버예요.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게 워싱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몸매를 탁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데님 탑 되게 몸이 이뻐 보이는데 단점이 있어요. 진짜 잘 흘러내려요. 그래서 진짜 1분마다 이러고 있어요. 1분마다. 1분마다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 게 단점인데 아무튼 워싱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고 이게 몸이 이뻐 보이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또 댄스 스포츠 할 것 같은 치마를 샀어요. 이건 시오 건데 네이비색 세릭 치마보다 훨씬 더 줄이 많이 들어가고 스팅이 언밸런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날씬해 보여요. 되게 짧아서 여기다 저는 항상 이런 속바지 같은 거 착용을 합니다. 여기다 검정 색깔 착용하면 더 이뻐요. 아무튼 이런 치마고 요 벨트는 뭐냐면 이거 자랑해야 돼. 레이브 거예요 여러분. 레이브의 웨스턴 벨트인데 이거 파란 비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문양들이 너무 예뻐. 어디든 포인트로 잘 들어갈 수 있는 벨트라 레이브 거 꼭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그물망. 착색이 제대로 된 제 겨드랑이스가 너무 민망한 나머지 또 그물망을 하나 썼는데요. 이거는 게이트리스 거고요. 사실 여기다 아일렛처럼 스트링을 여기다 반대쪽에 교차해서 입어주는 옷인데 너무 더워서 풀어헤쳤어요. 누가 초여름에 이렇게 잠그고 다니나. 근데 아무튼 네트로 되어 있어서 초여름에 일교차 심한 날에 입어주기 좋고 크림 아이보리 컬러라 웬만한 옷에 다 어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가방은 요거 킴요거 완전 이쁘죠? 빈티지한 느낌 옷들에 되게 잘 어울리는 브라운색 가방이에요. 왜냐면 레터링이 딱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옷에 너무 잘 어울려. 최고야! 선글라스도 샀어요 이번에. 이거는 이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구매했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인데 이 틴트 되어 있는 바이올렛 컬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테두리는 투명한 더스티 옐로우 색인데 사실 아직 이 쇼핑몰 찍을 때 말고 써본 적이 없거든요. 밖에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면은 많이 착용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제 취향이 정확하게 반영된 옷입니다. 그러면 다음 옷 마지막 옷입니다 여러분. 약간 억강 바이브가 나는 나시티인데요. 이게 뒤가 되게 이뻐요. 뒤에 파란 색깔 배색이 되어 있어요. 여름맞이 구매한 이 오소이 가방 컬러 너무 이쁘죠? 완전 브라이트한 옐로우 컬러. 이 컬러랑 같이 이렇게 매치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쇼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머리핀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머리핀 이런 거거든요. 음각이 되게 이쁘죠? 블루 파츠가 있어. 요 가방 이름 그리고 요 머리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름에 여행 갈 때 여러분 돌아다녀도 너무 이쁠 것 같고 그냥 시내 나갔을 때 바지에 포인트로 요 가방 메고 나가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이 나시가 근데 살짝 이렇게 파여있는 게 단점이거든요. 끈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손이 부족해서 뒤에 눈이 달려있지 않은 터라 지금 뒤에 끈을 조절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튼 이거 끈 조절은 가능하지만 조금 이렇게 파여있어서 유교걸인 저한테는 되게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나시지만 배색 컬러가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고요. 나시랑 바지 둘 다 세릭 거예요. 바지도 여름용 카고 바지거든요. 되게 얇은 흰색 면바지인데 주머니가 아이보리 컬러예요. 포인트가 되는 그런 화이트 카고 바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디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쇼핑하울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사실 집에 더 많아요. 집에 구매한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거 다 보여드리려면 스튜디오를 하루를 다 통으로 잡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쇼핑을 왕창 했거든요. 여름옷 특! 뭔지 아시죠? 여름옷 특! 작년에 입었던 옷 내년에 못 입으면. 그래서 작년에 샀던 여름옷들을 이번 연도에 막 이렇게 보니까 완전 거적대기인 거예요. 오마이갓! 그래서 이번에 초여름이랑 여름옷들을 왕창 쇼핑하느라 통장이 막 울고 있어요. 입고 먹고 살자고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야기 흐름이 이렇게 가죠? 아무튼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미우들도 나만 죽을 수 없어. 우리 미우들도 통장 하나는 빠개졌으면 좋겠어요. 내 옷들 중에 하나 정도는 마음에 들겠지 뭐. 안 그래요? 아무튼 우리 미우들 오늘 저랑 취향 맞았다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업 당한 옷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우리 미우들 안녕. 아 근데 쇼핑하울 재밌었어요? 그러면 나 2탄도 준비해볼까? 2탄도 가져올까요? 짠.